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네. 딱 받아보면서 뜨거 했는데 네. 아침에 보니까는 뭐 유가가 5달러나 올라갔어요. 네. 그 이제 두 개의 부딪히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서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악재였고, 그리고 유가 급등의 이유는 사우디와 그 러시아의 감산 합의 기대감. 이게 두개 충돌하면서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실업 어그 수당 청구 건수 원래 컨센서스는 얼마였었어요? 컨센서스는 350만 명이었는데 야, 걔네들도 참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구만. 이게 지난주와 약간 비슷한 게약두 배로 발표되더라고요. 두 배? 네. 아니지, 지난주에도 300만 명인데 지난주에는 기대치가 두 배가 아니었지. 지난주에는 28만 명 생각을 했었는데 328명이 나왔으니까 네. 이 사람이 곱하기도 못해. 저는 기대치를 150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기대치를.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네네. 그래서 그 수당 청구 건수, 여기에 대한 쇼크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한 이유는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해서 에너지 업종이 9%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그 푸틴하고도 전화하고 네. 사우디하고도 전화하고 네. 통화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통화를 했고, 예. 그리고 어제 또, 정유 화학 기업들, 미국의 정유 화학 기업들과의 CEO와의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 했다 그랬죠. 네, 회의에 관련 내용도 있었겠죠. 문제는 이제 25달러대로 올라왔는데 네. 더 올라갈 것이냐. 네. 이거는 뭐 저기 주말을 좀 지나 보면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 천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게는 1,500까지. 천만까지 1,500만 배럴. 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예, 그래서 시장의 목소리가 모두 좀 달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오후에 이 트위터 때문에 11시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장중에 또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 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공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측에서도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하루 1천만 배럴 감산 이 합의는 과장됐다. 정확한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런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사우디와의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좀 찬물을 얻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미국의 딸랑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막 저기 그좀 대놓고 좀 덤비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재밌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게그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 둘다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지만 장 막판에 하락 전환에 불구하고 2%대로 다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 이유는 또 다른 목소리들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네, 오스트리아에서 한참 남았는데? 한참 남았는데 긴급적으로 그 전에 만나서 회의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회원국들에게.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유지시킬 수 있는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강세가 유지되었고, 또 텍사스 철도위원회 위원장 시튼 위원장이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 장관과 논의를 했고, 감산을 향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장 막판에 유가 그리고 S&P 500의 강세를 조금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종목이나 업종 쪽에서는 뭐좀 특별히 좀 봐야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업종은 다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차별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차별화. 예, 에너지는 9%,
그리고 가장 상승폭이 적었던 것은 경기 소비재 0.35%, 그리고 IT는 2%대. 정말 그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유가 감산 합의의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이 없었으면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 이제 어제 올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미국 시장도 사실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 팽주들을 보면 아마존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들은 1, 2%대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팽주가 거의 센티멘트를 대변하는데 어제 채권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금도 거의 2, 3%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리스크 온 기조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테크니컬리 네.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시장의 어떤 그 자율적인 리듬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것이지, 뭔가 이제 모멘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네, 코로나 불확실성이 아직 가장 중요하니까요. 미국 지금 간밤에 많이 늘어났죠. 네, 2만 5천 명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00명. 네. 근데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 동부하고 서부 쪽만 있는데, 중부 쪽으로 슬슬 가기 시작하면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저기 그 동부하고 서부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중간에는 텅 비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장. 네. 어제 MSCI ETF들 신흥국 그리고 한국 ETF들을 보면 둘다 5%, 3%대로 한국 ETF가 5%대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은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호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유가가 10%대로 상승하면서 한국 증시가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네. 이미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S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갔고. 네. 근데 10%랑 20%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준비를 못 해왔는데, 곧저저그그 데일리 열면 되잖아. 다음 주까지는 없더라고요. 다음 근데 주까지만. 그 작업을 어제 해서 그냥 기억상으로,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화요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그게 가장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경제 지표는 하긴 다뭐 있겠죠. 나오면 네. 좋게나 올리는 만보하니까. 제가 월요일 날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주말 지나면서 주말 동안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지금 미국 고용 보고서 상에서 실업률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를 예상하고 있고, 그전에는 얼마였지? 3.6%? 3.6. 여기서 너무 낙관적으로 해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실업률 자체가 급등한 적이 공황 말고는 없어서, 아직 공황 상태인가 만가에 대한 논쟁도 있고, 약 5, 그, 3.5%에서 3.7%로 이렇게 계속 등락을 하다가 4%로 이렇게 상승을 해도 조금 시장은 놀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늘어난 거니까,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늘어난 거니까, 요거는 이제 4월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3%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임금 상승을 줘?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그런 걸다 고려해서 얼마 되지 않은 컨센서스를 취합한 거겠죠. 그리고 또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는 16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내가 숙제는 네, 하고 있어요? 쪽지 드렸습니다. 나한테? 여기 방송국
메신저로. 아니 우리 저기 그 방송쟁이들은 그 잘 몰라. 나한테 보내줘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알아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네. 아니 본인이 좀 분석해갖고 날 줘야지. 떠먹여줘야지. 내가 해보고 달라는 거야? 일단 데이터부터 넘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미국의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어려운 국면이 오면 여전히 그때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올랐던 전체 상승폭의 90%를 29년부터 32년까지 다 까먹어요. 그리고 29년의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언제냐? 1948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은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주가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국면들을 보였는데, 관심이 쏠리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 코로나 국면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을 괴롭힌다면 도대체 이 시장을 다시 돌려놓는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까?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대충 제 가닥이 잡히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